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연구소의 김정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은 우리가 NR PM1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HR Top AMS의 정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그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HR 토프 AMS의 현황,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측정한 결과에 대한 그 장기간 상호 비교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HR 토프 AMS 현황입니다. 처음 이그 AMS는 쿼드러플 타입의 AMS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제작이 돼서 연구에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그 파트는 이와 같은 그 에어로다이내믹 그 렌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AMS를 통해서 PM1에 대한 그 사항을 측정 분석을 할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그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를 분리하는 이 피토프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쿼드러플이 이제 적용이 된 QAMS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HR 토프 타입인데 앞에 그 입자 분리 시스템은 같고요. 다만 이 분석 그 실이 이 쿼드러플 타입에서 타임 오브 플라이 타입으로 보다 이제 개선된 방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용도로 해서 그 ACSM이라는 그 장비, 그리고 토프 ACMS라는 그 장비가 보급 및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MS 우리나라 현황을 보시면은 그런 어떤 1세대 쿼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2세대 HR 토프 타입이 이렇게 백령도와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서산, 그리고 항공관 측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좀 약간 장비가 많이 이제 작아지고 약간 포터블 방식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는 그 장비인데 이 토프 ACSM이 지금 그 수도권과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선박관 측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이 HR 그 토프 AMS 그 방식은 조금 더 이제 측정 분석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인데 이 2세대 장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 키트와 그리고 HUFS 그리고 캡코 그리고 키오스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집중 관측 대기오염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백령도 측정소와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기권 그리고 서산 이렇게가 이제 상시적으로 집중 관측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 관측소에 이 HR 토프 AMS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그 에어로졸을 효과적으로 이제 포집을 하기 위한 입자 그 샘플링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어 시스템 그리고 블랭크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유입 그 시키는 그런 어떠한 그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그 측정에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3단계 이상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그 PM1에 대한 화학적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NR PM 1.0 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그 데이터를 얻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입자에 대한 어떤 화학적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입형에 따른 화학적 성분 그리고 유기 성분에 대한 원소 조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유기 성분이 얼마나 휘발되었느냐, 또는 이제 산화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수준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 성분에 대한
우리가 그 PMF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그 기원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NRPM 1.0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어떤 목표는 약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HR TOPPA AMS에 대한 어떤 표준 운영 절차 및그 내용, 이런 어떠한 그 사항이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약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AMS는 이제 그 유량 교정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압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가 이제 달라지거나 아니면 고도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이와 같은 그 AMS에 대한 어떤 유량 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량 교정은 이제 표준 유량계를 이제 이용을 이제 하고요. 이와 같이 그 유량 교정을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AMS에서는 10mBar 그 렌지 프레셔 게이지가 그 앞단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준 그 유량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 인넷 그 플로우 레이트와 그리고 프레셔를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이와 같은 1차 회기 그 직선을 그 산정을 하여 이 기울기와 그리고 절편의 값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유량 교정을 이제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 AMS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측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해주어야 할 사항이 이 유량 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 이온화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효율이라는 것은 이그 제시된 이 식에서 보시면은 이온 퍼 파티클, 그러니까 우리가 그 AMS로 측정된 그 시그널에 대한 어떤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계산이 된그 입자에 대한 어떤 분자 개수를 이제 해가 나눠주면은 이 I 값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I 값을 보면은 실제로 분자는 AMS로 이제 측정을 한 이제 나이트레이트를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시그널과 실제 그때 주입을 했었던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실제 분자에 대한 어떤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온화 효율을 측정을 할때이 측정 시스템의 어떤 구성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자를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입자를 발생시킬 때 주로 우리가 주로 이제 작은 영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드라이어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이그 라인에서 이 SNPS로 이제 유입을 이제 시켜서 이거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입경에 대한 그 입자만 담분산 입자로 흘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량을 이제 균등하게 이제 맞춰주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CPC를 이제 카운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 CPC의 그 어떤 그 시그널을 우리가 AMS, BNC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개수를 AMS에서 측정이 된 나이트레이트와 실제로 들어가는 개수는 이제 CPC 값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정형화돼서 각각에 대한 어떤 그 표준적인 그런 어떤 그 입자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암모늄 이제 나이트레이트를 이제 이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계속적으로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8단계로 해서 이 개수를 좀 조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CPC에서 얻어진 이 개수를 가지고 이제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분자 개수를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AMS로 실제로 이제 측정한 어떤 시그널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은 일자 회기 직선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이 경사 값이 바로 이온화 효율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온화 효율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온화 그 효율을 이 집중 관측을 하기 전에 미리 그 하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였을 때 이온화 효율이 많이 이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온화 효율에 대한 어떤 변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균 값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자 크기 속도인데요. 우리가 그 집중 관측을 할때 여기에서 이제 그 수도권에서 실제로 이제 측정을 이제 할때
저희가 입자 크기를 이제 이온화 효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입자 크기에 대한 교정을 이제 실시를 하였고요. 입자 크기는 존재인 그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 이온화 효율을 그 우리가 그 교정을 했었을 때와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이온화 효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동일한 어떤 사이즈, 주로 이제 300나노미터나 또는 250나노미터를 가지고 개수를 변화시켜서 하는데, 이 입자 크기 속도는 입자의 어떤 그 크기를 변화시켜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암모늄 그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그 사항을 SMPS에서 550나노부터 뭐 50나노까지 큰 거에서부터 좀 작은 것으로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보통 측정을 하고요. 이렇게 큰 것부터 이제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라인에 우리가 작은 그 사이즈부터 하게 되면은 라인에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이 좀그 점착이 돼서 아니면은 그 다음 그 사이즈에 영향을 이제 줄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큰 사이즈부터 측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 SMP에서 그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빌리티 직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에어로다이나믹 직경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토프 MS에서 측정한 비행 시간을 가지고 이 해당되는 어떤 입자에 대한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와 관련된 그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맨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선형 함수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그 입자에 대한 어떤 그 속도에 대한 어떤 피크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그 존재인 그 함수는 실제로 이 A에서 보듯이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압력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게 되면 거의 이제 분자의 이제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는 어떤 구간이 약그 50나노에서 대략 한뭐1 마이크로미터 뭐그 정도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측정값과 그리고 우리가 표준 입자를 PSL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그 값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세 가지에 대한 어떤 교정이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비 간그 상호 비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AMS로 측정한 그 결과 그 값을 화학적 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좀 유의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농도 분포 그리고 유기성분, 무기성분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 관측소 대기오염연구소에서는 SMPS CPC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S 측정 결과를 우리가 SMPS 측정 결과와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보시는 그림은 왼쪽은 이제 토프 AMS 그리고 오른쪽은 SMPS에 대한 그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될그 사항이 SMPS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이즈를 그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AMS의 그 사이즈 영역과 같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측정 그 간격을 동기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SMPS 결과 비교를 할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헌을 이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부피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는 밀도를 좀 적용을 해서 입자 농도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농도로 우선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였고요. 그랬었을 때뭐 1차 선형 그 회귀직선의 어떤 그 함수는 약 0.8 기울기 그리고 유의성 상관 그 결정계에서는 0.98 0.95 이사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 향후에 저희는 이제 그 PM 1.0 같은 경우 이제 필터 방법과 비교를 뭐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또는 티옴과 같은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PM 1.0을 같이 측정을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기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유기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C 장비에서 측정이 된 OC와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SOC에서 측정한 OC에 대한 그 농도 값이 일반적으로, TOPPS에서 측정한 HR, 그 ORG 값보다 매우 이제 낮은 어떤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셔도 거의 두배
정도 낮은 수준인데, 이것은 분석 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SOC EC가 보통 이제 TOT 방법이기 때문에 이 OC라는 것이 보통 그 OM으로, 즉 오가닉 매터가 아니라 오가닉 그냥 단순하게 카본이기 때문에 HR 토프 MS에서의 그 측정이 되는 HR 그 오가닉 성분하고는 매우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OC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오가닉 매터를 이제 산정을 해서 이 오가닉 매터와 좀 비교하는 방법이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기 성분을 이제 비교한 사항인데요. 이 무기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AIM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주로 이제 그 스크러버 방식에 그리고 IC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AMS의 무기 성분 주로 이제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뭐 암모늄 또는 크로라이드 뭐 이런 성분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그 AI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비교 검증을 해본 결과 그 HR 토프 MS하고 매우 이제 유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AIM 같은 경우에는 PM 2.5 인내심에도 이제 불구하고 거의 0.9에서 약 1.1 사이로 매우 이제 높은 어떤 수준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AIM과 그 무기 성분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비교 검증을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드리면은 사실 이그 정도 관리가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그 사항이 이런 어떤 집중 관측소에서 이 NRPM 1.0을 이제 하는 것은 미세먼지 생성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보고 자료로 이제 활용이 이제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이 매우 이제 중요한 어떤 측면에서 이 연구를 이제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어떠한 다양한 어떤 문헌과 뭐 유저 그룹을 통해 나온 자료를 통해서 표준 운영 방법, 뭐 교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작성하여 계속 이제 실시를 하자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각 HR, 뭐 토프 MS로 측정한 어떤 화학적 성분에 대한 농도를 다른 어떤 장비에서 다른 어떤 유사한 장비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비교를 실시를 해서 일부 유의한 어떤 그런 어떤 항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개선이 필요한 어떤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좀더 이제 그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어떤 표준과 절차를 좀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R 토프 MS는 리서치 연구 장비로서 한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이제 운영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좀 시스템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ACSM 장비가 이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SM에 대한 어떤 상호 비교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프 ACSM에 대한 그 어떤 장비도 표준 운영 방법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